2017 대학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레프트 김혁준, 12번 센터 전성준, 그리고 17번 센터 김영대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올라왔습니다. 6번 센터 이대원, 그리고 7번 센터 정성환, 12번 레프트 황경민, 6번 김대원 선수의 서브입니다. 주장을 맡고 있고 세터죠. 자, 리시브 왼쪽으로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서브를 준비합니다. 살짝 넘어왔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막혔네요. 4학년 김정민 살짝 넘어왔습니다. 리시브 좋죠. 속공, 하지만 뒤에서 받았어요. 오른쪽 오픈, 오른쪽에서 터치아웃. 김혁준 강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고, 자, 개인 시간차 통하지 않았고요. 받아냈습니다. 이번 언더토스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살짝 넘겼습니다. 찬스볼 백토스 스파이크 대각으로 서브 길었습니다. 뒤에서 잘 받았습니다. 이광호 받았고 왼쪽 블로킹에 막히네요. 벌어졌습니다. 이광호, 김성우가 왼쪽, 하지만 셀이 맞지 않았어요. 찬스볼 미시보도 잘했네요. 스파이크 강합니다. 자, 어렵게 받았는데요. 아, 이거는 포인트가 됐군요. 16-7 김영대 왼쪽으로 스파이크, 이번엔 성공합니다. 충남대학교를 1세트부터 제압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받았습니다. 어렵게 받았는데요, 살려냈어요. 서브가 정말 좋았던 정성환, 찬스볼 다시 한번 왔습니다. 2단 차례로 다시 돌아왔군요. 김정민 폭적타, 김상우 토스 왼쪽 오픈하지만 페이팅 성공합니다. 옥천고를 졸업한 1학년 레프트입니다. 강력한 서브, 이번엔 잘 들어갔어요. 백토스 스파이크 대각, 하지만 블로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언더토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막힙니다. 수성고를 졸업한 1학년 라이트 김대윤 강력한 서브 뒤에서 받아냈고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정성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5 잘 맞죠. 시간차 100회 맞고 넘어갔습니다. 살려내는 경기대학교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살려냅니다. 다시 왼쪽에서 때리는데요, 또 블로킹. 다시 한번 시도, 뒤에서 멋지게 살려냅니다. 멋진 디그 경기대학교, 하지만 충남대 찬스볼 다시 왼쪽 블로킹, 세트를 가져가는 충남대 서브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하지만 받아냈고요. 왼쪽 스파이크 성공. 전성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성준 서브 온열 잘 받았어요. 백토스 황경민 꽂아놓습니다. 황경민 이번엔 살짝, 하지만 상대 허리를 찔렀어요. 어렵게 받았고 속공으로 득점하는, 자, 김정민의 서브, 자, 들어갔어요. 김정민의 서브 에이스. 최명근, 이번 서브 에이스죠. 최명근의 서브 에이스. 다시 한번 최명근 100대 맞고 스파이크 너무 막해서 성공합니다. 2학년 센터 98cm 석공으로 성공하는 김명관 서브, 리시브 스파이크 성공. 17포인트를 기록했던 황경민 왼쪽 빼줍니다. 하지만 받아냈고 그대로 넘어간 공. 다시 중간대 찬스볼 석공으로, 하지만 또 오은열이 받았어요. 이번엔 역습 그대로 넘어갑니다.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경기,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합니다. 충남대 91번 김혁준 서브, 백토스 석공. 서브는 정성환이 준비합니다. 백대 맞고 살짝 넘어가는 거, 몸을 날리면서 잡았는데요. 서브 에이스 김명관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치브 좋았죠. 시간차 성공합니다. 2학년 김혁준 서브 걸리고 맙니다. 이렇게 서브가 걸리면서 2세트도 끝이 나고 마네요. 2세트도 자, 리시브 잡아냈어요. 왼쪽 스파이크, 자, 살아있어요. 살려내는 경기대학교 수비. 다시 한번 왼쪽에서, 하지만 블로킹에 막힙니다. 1학년 선수니까요, 자,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계속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태, 하지만 블로킹에 또다시 걸립니다. 이동점, 이번엔 흔들리네요.
세터 김상우가 살짝 넘겼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토스 하지만 강력한 스파이크. 리시브 좋습니다. 다시 그대로 밀어줬고요. 스파이크 꽂힙니다. 옥천고를 졸업한 1학년 레프트 김희태.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서브 에이스 꽂히네요. 팀의 대결 김희태 다시 한번 서브. 이번엔 백태 맞고 안겼습니다. 왼쪽 블록킹! 현장에서는 선수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또다시 나옵니다. 3세트 넉 점 앞서고 있는 충남대 이번 서브 뒤에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가운데로 높게 스파이크 블록킹! 경기대학교 그래도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아 이번에 불안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박상훈의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리시브 불안했어요. 그대로 넘어가는 공 찬스 볼 노마크 블록킹 성공. 조금 전 공격 성공했던 정성환 서브 어버이드 패스 왼쪽 타이밍 맞지 않았던 충남 살짝 넘깁니다. 찬스 볼 2단 패스 페이팅 성공. 한 점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정성환 다시 스파이크 이번엔 다시 두 점차 김영대. 자 하지만 리베로 잘 받았고요. 아 잘 빼줬군요. 경기대학교 주장 이대원의 서브. 아유 리시브 불안해요. 2단 이것도 불안하죠. 그대로 넘깁니다. 찬스볼 경기대학교. 아 시간차 성공. 3대0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 이번에 불안하죠. 다시 살짝 넘깁니다. 또 한 번 찬스 역전 기회 석공으로 역전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네트 맞고 살짝 넘어왔습니다. 김성호 백토스 다시 김희태 블록킹 막혔어요. 이번에도 목적타. 자 리시브 좋았죠. 왼쪽 스파이크 완벽하게 빼줍니다. 경기대학교 김명관 세터가 들어왔군요. 김명관의 서브 서브 좋습니다. 서브 에이스 이재준 선수입니다. 서브 불안했어요. 왼쪽으로 높게 뛰어줬고요. 스파이크 성공. 이광호 김상우가 왼쪽 스파이크 하지만 블록킹 걸렸어요. 이찬희 감독입니다. 들어갔죠.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대학교가 충남대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제압하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